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오른쪽 어깨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오류. 그쵸? 덮어지는 오류. 여기서. 그쵸? 덮어지는 오류.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떨어지는 오류.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떨어지는 오류. 이런 식으로. 여기서. 드라이버 칠때 이런 현상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그냥 클럽을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이 느낌이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왼쪽 어깨가 들어오고 왼쪽 여기 등판이 보일 정도의 회전량이 좀 들어가 주셔야지 이 우측 어깨를 뒤로 빼주는 거를 굉장히 좀 신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왼쪽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측 어깨는 버티지 말고 지금처럼 뒤로 이렇게 빠져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왼팔만 갖다 붙이면 그대로 백스윙 궤도가 여기서 올바른 탑오브 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졌죠. 제가 좀 올바른 동작을 좀 드릴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해서 다시 영상을 켜봤는데요. 좀 좋은 연습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공 굳이 안 쳐도 되고, 이렇게 클럽을 잡는데 헤드가 정면 나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면 나오도록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뒤로 있거나 하면은 자세를 잡아내기 어려우니까 이 헤드를 정면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얘로 이 왼쪽 손으로 딱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헤드가. 지금처럼 왼쪽 손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자, 이 상태로 셋업을 똑같이 우리 X자, 그냥 X자 쓰듯이 똑같이 서주시고요. 백스윙 그대로 올라가서 지금 그립 끝이 어때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거의 공 끝을 향하고 공 오바돼서 공 우측을 향하게끔 만들어주고 헤드는 어디 있어요? 뒤로 넘어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다시 내렸을 때이 헤드로 다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그 자세가 나옵니다. 자, 제가 두번 정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 올라갔을 때이 그립 끝이 공보다 우측을 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여기서 이 헤드로 공을 친다라는 느낌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가서 여기서 땅!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자, 이렇게라든지 못 치죠? 자, 이것도 못 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못 치니까 그 상태로 땅! 이 자세를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자세가 확실하게 좀 피드백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아, 이만큼의 회전? 그리고 이 정도의 어깨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좀 피드백이 잘 오실 거예요.